요즘 그래서 저기 가? 아, 어. 아니야, 아니야. 안녕하세요. 네, 바다의 매드 듣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목요일이잖아요. 무슨 날인지 다들 알고 계신가요? 맞습니다. 바로 뿜뿜 사랑방이죠. 매주 목요일 새로운 게스트분들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 시간이거든요. 자, 오늘은요, 진짜 대박. 이 말도 안 돼요. 너무 멋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뮤지컬 배우! 엄청 멋진 분하고 함께 할 거예요. 뮤지컬에 미친 남자, 그리고 관객을 미치게 하는 남자, 강은희 씨랑 함께 할 겁니다. 오늘 기대해 주시고요. 2부, 3부 끝까지 함께 해 주세요. 자, 오늘 많은 분들께서 또 이렇게 연락들을 주세요. 우리 3370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수연님, 반갑습니다. 새벽 4시 인천 출발. 속초에서 11시까지 화물 작업 후 점심 먹고 속초 출발. 지금은 홍천 휴게소에서 잠시 쉬고 있습니다. 여기 홍천 날씨는 좋은데 바람도 안 불고 무지하게 덥네요. 홍천에서 인천까지 약 150km 정도 되는데 운전대 잡으면 졸음이 밀려와 걱정되네요. 지금 휴게소에서 눈이라도 감고 있으려니 잠이 안 와, 잠도 안 와서 이렇게 뿜뿜 수연님께 문자 올려요. 라디오 들을 수 없지만 그래도 문자 쓰니 안 졸리니까 다행이다 싶어요. 홍천에서 인천까지 안전운전 하라고 화이팅 해주실 거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운전에 3370님 얼마나 하시는 거예요? 와, 이거 진짜 그게 가능한가요? 혹시 잠은 많이 주무시고 나왔나요? 이게 졸음 올 때는 무조건 쉬어야 돼요. 아시죠? 예, 휴게소나 이런데 가가지고 조금이라도 눈을 붙이시는 게 훨씬 나아요. 졸음운전 하거나 이러면 진짜 큰일 나니까요. 제가 우리 3770님을 위해서 화이팅! 졸음운전하지 말라고 화이팅 크게 한번 외쳐드릴 테니까요. 힘내셔서 운전 잘하셔가지고 서울 잘 도착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3370님 안전운전하세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우리 8474님께서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9월동 사는 멋진 남자, 우리 지준아빠 생일이에요. 축하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축하를 바로 해드립니다. 1, 2, 3, 4, 5, 레이션. 자,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지준오빠의 생일 축하합니다. 따라다따따. 축하합니다. 지준. 아빠, 우리 8474님, 지준 어머니, 우리 또 예, 생일이라고, 남편분 생일이라고 이렇게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우리 8474님. 앞으로도 뭐 축하하실 일 있으시면 언제든지 보내주세요. 저희가 아주 신나는 빵빠레 틀어드리면서 축하 엄청나게 해드릴게요. 자,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인 코너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광고 뿜뿜! 화이팅입니다!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뉴비세이프. 칫솔이 깨끗해야 치아가 깨끗하니까 칫솔 세균도 빈틈없이 근데... 관리하세요. 뉴비세이프. 생활 속 건강. 이따가 노래도 살균기 부를 건데 뉴비세이프. MR이 여기만 들려서. 엄마, 오늘은 우리 사랑방에 누가 와요? 나 너무 심심한데 재밌고 멋진 사람이 왔으면 좋겠단 말이야. 같이 계란 먹고 싶다고. 오늘은 정말 매력적인 손님이 오신단다. 누구야? 누군데? 오늘 그게 누구야? 누구야? 누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머, 정말. 정말 사랑방 아저씨처럼 목소리가 너무 좋았어요. 그랬어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늘 누구신지. 네.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배우 강은일입니다. 환영합니다. 소리가 막 나네요, 이게. 네, 저희가 뿜뿜 라디오 최초로 지금 뮤지컬 배우. 아, 처음이에요? 오늘 처음이에요. 아, 진짜? 저희가 뭐 아이돌도 나왔고요. 가수, 배우 뭐 여러분들이 나오셨는데 뮤지컬 배우는 처음입니다.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너무 좋아요. 네. 왜냐면 스튜디오가 빛나는 것 같아요. 우리 은일 씨가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는 분들 느껴지시나요? 얼굴이 상당히 예뻐요. 잘생겼고요.
진짜 눈 안 마주치려고요. 이걸로 눈 가리고 할 거예요. 지금 뭐 가렸는데요, 지금? 눈 마주치면 약간 심장 떨릴까 봐. 심장이 너무너무 떨릴까 봐. 아니, 은희 씨 너무 멋있으세요. 아니, 진짜 모르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네네. 우리 은희 씨 자세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12년도에 이제 데뷔를 해서요. 이제 성인 돼서는 16년도에 이제 다시 시작을 하면서 지금까지 뮤지컬을 계속하고 있는 네. 나이도 말해도 되나요? 그럼요. 네. 저는 25살 95년생 돼지띠. 그냥 돼지띠 아니고요. 꽃돼지띠입니다. 꽃돼지띠. 잠깐 돼지에 힘을 좀 많이 주시는 것 같은데 저를 보면서. 무슨 말씀이세요? 돼지띠 은희 씨 95년생. 꽃돼지띠라고 하세요? 꽃돼지띠 강은희 씨를 모셨습니다. 네. 아니 은희 씨 95년생이면 엄청 동생이네요 저보다. 얼마나 동생이에요? 좀 동생인데. 네. 근데 강은희 씨가 진짜 이렇게 나이가 어릴 줄 몰랐어요. 저는 네 맞습니다. 그러면 2012년 데뷔면 나이 엄청 어릴 때 데뷔를 한 거네요. 그렇죠. 고2 때 이제 데뷔를 했죠. 와, 그러면 완전 저보다 선배님이세요. 제가 2013년 데뷔거든요. 아 그래요? 목소리 달라지신 잘 부탁드립니다 선배님. 아니 강은희 씨 그러면 지금 뮤지컬 배우로 네.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그럼 지금은 또 작품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제 저번 주인가 언제지? 이제 작품을 하나 끝내놓고 끝나셨고 네. 그리고 지금 다시 또 연습을 하면서 네. 8월 10일부터 하는 뮤지컬이 있고요. 그리고 9월 7일부터 또 시작을 하는 뮤지컬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 연습을 하고 있어요. 아 지금 그럼 계속 연습 중이에요? 네, 열연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두 개 작품을 병행할 수가 있나요? 안 힘들어요? 뮤지컬은 또 에너지를 네. 엄청 쏟아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뭐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 다른 이제 9월 7일부터 하는 작품은 원래 했던 작품이었고. 아. 네. 그래서 조금 연습 기간이 그러면 좀 괜찮겠네요. 네, 조금 겹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공연을 하나 이제 새로운 공연을 이제 8월 10일부터 하는 거를 올려놓고 이제 그 다음 거를 또 준비하고. 네. 아니 그 어떤 작품인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8월 10일부터 하는 뮤지컬 제목은요. 네. 정글 라이프라는 이제 뮤지컬인데요. 정글 라이프? 네. 이름 되게 막 이게 아마존 이렇게. 그림 막 나오죠? 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뭐예요? 회사원들의 그 내용이에요. 아, 정말요? 이제 회사가 이제 정글이고요. 회사의 생활, 뭐 이런, 회사의 삶,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 네, 그런 숨은 이제 의미가 있죠. 어떤 역할을 맡으셨어요? 정글 그 중에, 라이프에서? 네. 그 안에서 저는 신입, 이제. 회사원? 네. 신입사원 역할인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또 머리가 길고 하지만, 이제 그걸 빡빡 이제, 블루클럭 가서 이제 미셔야 되나요? 밀어야죠 이제. 세상에. 네, 신입사원 피땡이라는 이제 그런 이름을 갖고 피동희. 피동희. 라는 역할로 이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미생 느낌인가? 맞아요. 진짜? 뮤지컬의 이제 미생 느낌인 거죠. 네. 9월에 작품 들어가는 거는 그럼 또 어떤 작품이에요? 네 이제 그거는 신 랭보. 랭보. 네 랭보라는 시인이 있는데요. 네. 그 영화 이제 토탈리클립스라는 영화가 원작이 있어요. 아. 그게 이제 디카프리오가 나왔었던. 디카프리오 나 진짜 좋아하는데. 네, 꼭 보세요. 영화를 꼭 보세요. 뮤지컬로 보면 더 재밌나요? 그걸 이제 뮤지컬화한 게 이제 랭보라는 뮤지컬입니다. 랭보, 지금 네. 랭보 정글 라이프 두 개가 준비되어 있으시고. 네, 맞습니다. 아, 뮤지컬 배우. 뮤지컬 배우라고 하면 사실 저는 연기, 노래 다 진짜 돼야 되고. 맞아요. 2시간 동안 거의 막 노래와 연기 엄청 에너지가 엄청나게 엄청 나와야 돼요. 네. 그리고 목 관리도 되게 잘해야 되고. 네. 근데 목 관리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이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제일 정말. 힘들고. 뭐 따로 목 관리하는 방법이나 비법 같은 게 있어요? 일단 많이 자야 하는데. 자야 하는데. 요즘에 불면증 시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잠을 못 자요. 전 또 뭔지 알아요. 그쵸? 저도 잠을 못 자거든요.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어요. 뭐 이제 뭐 향초. 디퓨저. 디퓨저? 되게. 근데 그런 걸 해도 잠을 못 주무시나요? 요즘 잠 못 자요. 세상에. 스트레스 엄청 받잖아요.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맞아요. 되는데. 우리 정선현 씨께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한번 네. 읽어주세요. 업무 중이라 소리는 못 듣고 화면만 보고 있습니다. 은일 배우님, 손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디로 향해서 저 가운데 카메라를 보시고 손을. 귀여워. 발도 흔들어 드릴 수 있어요. 은일 씨가.
진짜 귀여우세요. 했는데도 귀엽고, 우리 또 정선유 씨께서 이렇게 팬인갑다. 감사합니다. 잠깐 DJCM DJ67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왜 2D 얼굴이 더 크죠? 라고 보내주셨는데, 화면을 어디서 잡고 있나요? 잘못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 이렇게 앞으로 더 이렇게 가야 되나? 좀 앞쪽에 계세요. 진짜로. 이렇게. 67님 되게, 짓궂다.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우리 구슬님께서, 샤이닝 스타 얼굴 진짜 빛나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샵 갔다 왔어요. 역시 달라. 우리 다비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어쩜 뚜리디보다 더 여자같이 생기셨어요. 이거 어떻게 내가 말할 수가 없겠다. 잠시만요, 이게 무슨 말이죠? 그래도 뚜리디님 팬입니다. 당근과 채찍인가요 뭔가요? 아니 근데 확실히 예쁘게 생겨가지고 많은 분들께서 얼굴 예쁘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시네요. 네 맞아요. 요즘에 좀 그리고 다이어트도 하고 있어요. 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다이어트. 네. 아니 지금 뺄 데가 어디 있다고 다이어트를 하시나요? 아 그냥 막 이렇게 저희가 사진도 이렇게 찍히고 아니면 그러니까 뭐 할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빼보고 싶더라고요. 빼서 네.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고. 네. 맞아요. 저는 맞아요. 이제 이게 밥 줄이고 살을 빼면 저는 뽐뿜 라디오에서 잘립니다. 이게 계약 짜요? 조건에 있었어요. 진짜요? 그래서 진짜 어쩔 수 없이 못 빼는 거예요. 그쵸 작가님 피디님? 맞다고요? 진짜요. 항상 먼저 말씀하세요. 우리 2051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한번 네. 은희씨가 읽어주세요. 요즘 학교 생활 던지고 뮤지컬에 미쳐가지고요. 사는데 윤소호 강은일 배우님 보고 미친듯이 보러 다녀요. 유유. 하지만 서울까지 너무 멀기도 하고 공부 때문에 부모님이 못 가게 하시는데 어떻게 할까요? 유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부모님이 못 가게 하신다고요? 평소에 취미 생활을 뭘 하세요? 그 문자 한번 보내주세요. 강은희 씨랑 네. 오늘 이렇게 또 대화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너무 하고 싶다. 어릴 때 그랬어요. 너무 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안 된다고 했을 때 그렇죠. 취미 생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엄마 나 그거 하러 갔다 올게 이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금전적인 그런 여유가 없으니. 그때는 이제 알바를 해야죠. 네. 아 그러니까 몰래 다른 걸 한다고 네. 하고 갔다 와라. 네 그래서 저는 되게 알바를 열심히 하면서 돈을 모아서 하고 싶은 걸 이제 몰래. 꼭 했군요. 네, 저는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라. 맞아, 저도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강은희 씨가 내려준 대책은 일단 몰래 다른 취미를 하러 간다 하고 나를 보러 와라. 안 그러면. 후회하니까. 맞아, 하고 싶은 건 하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정 안 된다. 그러면 제가 오래 버티고 있을 거니까요. 네. 나중에 오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제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들으셨죠? 우리 2056님을 위해서 우리 강은희님께서 항상 기다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요. 강은희 씨가 팬에 대하는 그 마음이 너무 예쁘네요. 팬한테 되게 잘하네요. 자, 오늘 팬한테 잘하는 강은희 씨 모시고 지금 저희가 뿜뿜 라디오 진행 중입니다. 네. 우리 그래도 또 뮤지컬 배우, 뮤지컬 스타가 이렇게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셨는데, 우리 강은희 씨 노래를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네. 왜 목소리가 약해지시죠? 오늘 강은희 씨 노래 준비해 오셨죠? 노래는 준비했죠. 혹시 몰라서? 네. 혹시 몰라서 준비를 했는데. 네. 지금 들려드릴 곡은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좋아요. 아무래도 뮤지컬 곡이다 보니까. 네. 그 드라마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네. 지금 제가 불러드릴 곡의 넘버 이름은 피땡이라는 뮤지컬 제가 이제 8월 10일부터 시작하는 정글 라이프라는 뮤지컬에서 이제 나오는 넘버 노래인데. 그러니까 이제 피땡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제가 이제 피동이잖아요. 동이. 이 피동이가 어디서 나왔냐면 피땡이에서 나왔어요. 이름이. 네. 그 피땡이다. 내가 이제 신입 사원 처음 들어와서 선배들하고 이제 회식을 즐기고 술에 만땅 취해 가지고 선배들이 야 이거 해 저거 해 저거 해 이걸 시달려 가지고 너무 힘든 이제 근데 피동이가요. 원래는 높이 뛰기 선수였어요. 아, 정말요? 네. 근데 선수 생활, 이제 부상 때문에 선수 생활을 잠깐 접고 회사원이 이제 되어서 처음 직장 생활을 너무 힘들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제가, 다른 노래도 준비할까 했었는데 제가 이 노래를 이제 선택한 이유가 신입 사원들, 회사원분들이 이제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공감대를 좀 형성하기 위해서 제가 또 이렇게 뜻깊은 노래를 준비해 오셨구나. 네, 노래도 준비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는 뒷부분에 대사도 있고, 제가 이제 술이 취해서
엄마라고 부르는 그 환경미화원 그 아줌마가 있는데 네. 그 분이 안 계시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그 분까지 다 할 거예요. 와 좋아요. 뒷부분은 대사도 왔어. 그 환경미화원 그 여자분의 제가 대사까지 그리고 노래까지 제가 한번 다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거의 뮤지컬 진짜 뮤지컬 한 편을 이제 저희가 보도록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우리 강은희 씨 뮤지컬 노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피땡이라고 합니다. 피땡이 노래 한번 들어볼게요. 엄마 강아지 말고 피땡이래. 선배들이 그래 난 누가 봐도 피땡이 아는 거 하나 없는 돌땡이 굴리면 구르고 던지면 날아가 날개는 커녕 솜털도 안 났는데 하지만 괜찮아 이제 난 월급쟁이 더 이상 높이 뛰지 않아도 돼 죽도록 경쟁하지 않아도 돼 날름날름 월급 받아 먹으며 살 거야 그래 난 멋모르는 피땡이 아는 거 하나 없다 어쩔래 굴리면 구르고 던지면 날지 뭐 어차피 난 잃을 거 없는 피땡이 아 자야겠다 내일도 일찍 출근해야 돼요 이봐요 이런 데서 잠들면 안 돼 이봐 피땡이 아우 진짜 왜 이러는 거야 저기요 아이고 내 발자야 엄마 나 좀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무엇이든 될 수 있는 것이 피땡이 날개가 돋을지 세상을 가질 수 있을지 누구도 아무도 몰라 누구나 다 한땐 피땡이 감사합니다 와 이거 어떡해 진짜 나 극장 어머 이게 뭐 나 진짜 극장에 있는 느낌이었어요. 아니, 진짜 저, 극장 와서 들어주세요. 이거 진짜 극장에서 이 정도면 진짜 와 이거 지금 들어도 이렇게 멋있는데 극장에서 직접 그 연기와 그 무대가 같이 있으면서 보는 거 보면 또 난리가 나겠네요. 아주 난리가 날 겁니다. 이거 또 다른 느낌이겠네요. 너무 재밌어요. 근데 네. 그 피땡이 할 때마다 그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그 감정 있죠. 아까 계속 얘기했잖아요. 네. 그 회사원 네. 사고를 당해가지고 회사에 들어왔는데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힘들고 이러겠어요. 그런 감정들이 전 네. 느껴졌다고요. 아 감사합니다. 우리 진짜 강은희 씨가 진짜 여리여리하고 애기 같고 막 베이비페이스인데 또 이렇게 노래할 때는 또 이렇게 딱 카리스마를 휘어잡네요. 자 우리 1이라고 보내주신 우리 카톡의 1님께서 네. 은혜 배우님 자켓도 반딱반딱 이뻐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바지도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많이 나요. 바지도 반딱반딱인가요? 네. 그리고 조유신님께서 1인 다역도 너무 잘하세요. 이렇게 또 톡으로 보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L님께서 5년 전 처음 입사했을 때 생각나서 눈물이 났어요. 아이고. 배우님 노래 너무 감동이에요. 라고 하시면서 네. 지금 많은 분들께서 또 이렇게 강은희 씨를 보시러 많이 들어와 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스텔라님께서 네. 은희 배우님 목소리는 여리여리한데 성격이 엄청 직진형이네요. 제가요? 화끈하다 이런 느낌입니다. 티켓 사러 뛰어가야겠네요. 고고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바로 오세요.
정글 라이프. 네. 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언급해 드릴게요. 우리 강은희 씨 핏땡이 정글 라이프. 네. 많이 많이 보러 가주세요. 저 잘하고 있죠?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9303님께서 은희 배우님 정글 라이프 너무 기대돼요 이렇게 보내주시고, 3346님이 흥엉엉엉엉 유유유유유유 배우님 최고 최고 유유유유유유 이렇게 보내주시고. 아니 난리가 났다. 3608님께서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보고 있는데요. 느껴져요 잘생김이. Young and handsome. 다이어트 하지 마세요. 배우님 1g도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뭐예요. 배우 지금 은희 씨한테만 얘기한 거죠? 맞죠? 저한테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두리 씨도 그 1g 잃지 마시고 영원히 여기 딱 붙어 계셔가지고.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또 그 피땡이 말고. 네. 그 정글 라이프 노래도 오늘 들어봤잖아요. 네. 혹시 개인적으로 우리 은희 씨가 작품을 좀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네. 그 중에서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이 있어요? 제가 했던 작품 중에요? 네. 뭐 노래를 시키실 건 아니시죠? 아이, 그럼요. 일단 얘기해 보세요. 네. 저는 다 이제 너무 소중한 분들하고 같이 작품을 해서 너무 행복했지만, 제 16년도에 이제 20대가 되고 나서 이제 작품에 임했던 그 뉴시즈라는 네, 디즈니 작품인데 그 안에서 제가 절름발이 역할이었어요. 정말요? 잠깐만요. 네. 여기까지 네. 듣고 저희가 3부에서 다시 들을게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기대가 돼서. 네. 딱 3부에서 기대감을 주는 거예요. 네, 준비하고 있을게요. 네, 그럼 저희는 노래 듣고 와서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어떤 노래 들을 거죠, 은희 씨? 크라잉넛의 다음에 잘하자 듣고 오겠습니다. 한 5분 정도 시간 더 있어요. 오케이요. 아니, 쉬세요. 네. 잘하시네요. 라디오 처음 아닌가요? 아니요, 두 번째예요. 김창원 선배님 거기 가서 한번 하고 왔는데. 근데 MR이 안 들렸죠. MR이 안 들렸어. 꼭 보러 오세요. 저 물 한 잔 마셔도 되나요? 그럼요. 네? 물. 바로 옆에 있어요. 한국 로고. 멘트하고 광고 듣고 와서 아 이게 유튜브로도 빠지는구나. 근데 유튜브를 만들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고 일단 왜냐면 유튜브는 댓글이 안 돼. 아. 그래서 경인방송에서 회원가입하면 댓글 이렇게 쓰면서 볼 수 있거든. 보이는 라디오로 여기 라이브 보시는 분들이 안 된다고? 유튜브로 갔다 오셨다고. 앱에 빨리 앱 좀 설명해 주세요. 아, 인방송 앱 다운 받아가지고 로그인 하셔서 오시면 이거 글 쓰면서 볼 수 있다고 선물드린다고. 아, 경인방송 앱을 다운 받으셔서요 거기로 오시면 선물도 드리고 그리고 다 이제 MR도 이제 들리면서 네 하실 수 있다고 하네요. 어떻게 야 참여를 하실 겁니까? 선물 드릴게요. 야, 피땡이 이거. 네. 이거지. 피땡이 안 나오지. 작가님. 왜? 아이. 피슛. 어? 네. 이거야? 네. 이거지. 아니 뭘 보여요 말하시는 거? 왜 안 되는데? 아 이거 맞아. 맞아. 피땡이지.
어. 맞지? 맞아. 이거. 어. 아이고, 우리 작가님. 왜, 왜? 피땡? 너무 웃기다. 회원가입이 안 된다고요? 회원가입이 왜 안 되지? 아, 회원가입이 여기가 좀 그런 게 경인방송 홈페이지를 가서 회원가입을 하고 앱에서 로그인을 해야 돼. 아, 복잡하지? 회원가입을 경인방송 홈페이지를 가서 회원가입을 하시고 경인방송 앱을 깔으셔서 그렇게 들어가셔야 된대요. 복잡하죠? 이게 맞죠? 맞습니다. 네. 하지만 그, 들어와서 글을 남겨주신다면 바로 제가 선물을 오늘 드릴게요. 그 중에 한 분을. 주름이 늘었나? 는 것 같아. 가 나가지고 보러 가야 되는데 니 거 한 번도 못 봐가지고 그지? 8월 10일부터 하니까 첫 공이야. 8월 10일 첫 공 때. 아 첫. 27일에 한강가? 맞아. 왜? 어, 어떻게 알았어? 근데? 누가 보냈어. 아, 진짜? 정글 라이프로 만나려면 현기 찜나니까 27일에 한강 간다. 맞아. 왜? 그 페스티벌. 노래? 어. 오, 멋있네. 광고 있어. 조수연의 광고 있다고요? 귀한데. 그럼 먼저 갑니다. 응? 그럼 나도 한번 달려볼까? 아, 다들 식사하세요. 엄마 아빠 아주 쌩쌩하시네. 아, 네가 배짐을 챙겨줘서. 내일도 부탁해. 건강한 시니어의 아침. 배짐일 5060 시니어 두유. 인천서구의 새로운 시작. 오피스텔의 편리함과 아파트의 쾌적함을 모두 같이 포우롱 하늘채가 성남동과 가자동을 리딩합니다. 컴팩트하우스의 새로운 기준 코오롱 하늘채 매트로 분양문 1899-1857 시행사 주식회사 CNC인베스트로 새 학교 새 친구 설렘 가득한 새 학기. 하지만 설렘보다 걱정으로 시작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새 학기 준비가 걱정인 아이들을 위해 굿네이버스와 함께 희망을 전해주세요. 정기 후원 1800-4035 새 학교, 새 친구, 설렘 가득한 새 학기. 하지만 설렘보다 걱정으로 시작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새 학기 준비가 걱정인 아이들을 위해 굿네이버스와 함께 희망을 전해주세요. 정기 후원 1800-4035 1800-4035 새 학교, 새 친구, 설렘 가득한 새 학기. 하지만 설렘보다 걱정으로 시작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새 학기 준비가 걱정인 아이들을 위해 굿네이버스와 함께 희망을 전해주세요. 정기 후원 1800-4035 새 학교, 새 친구, 설렘 가득한 새 학기. 하지만 설렘보다 걱정으로 시작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새 학기 준비가 걱정인 아이들을 위해 굿네이버스와 함께 희망을 전해주세요. 정기 후원 1800-4035 1800-4035 인천 서구의 새로운 시작. 광고가 좀 긴 느낌이지. 광고가 긴 것 같지. 하늘채가 성남동과 가자동을 리딩합니다. 컴팩트 하우스의 새로운 기준. 밥은 먹었어? 아침에 집에서 왔거든. 와 진짜? 애기들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아 애기들? 이모 집에 있어가지고. 아. 상쾌한데? 그럼 먼저 갑니다. 그럼 나도 한번 달려볼까? 식사하세요.
언니가 배지밀 챙겨드서 내일도 부탁해. 건강한 시니어의 아침 배지밀 5060 시니어 두유. 네, 여러분의 경인방송 IFM 조세연의 뿜뿜 라디오. 오늘은 뿜뿜 사랑방이죠. 뮤지컬 배우 강은희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후! 우리 아까 은희 씨랑 얘기하다가 딱 끝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은희 씨 가장 기억에 남는 배역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작품 네. 얘기를 하면서. 자, 끊겼으니까 마저 이어가시고 한번 네. 얘기를 해주세요. 어떤 작품이었죠? 네, 유시즈라는 작품이었는데요. 네. 유시즈에서 이제 크러치라는 절름발이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그 역할이 되게 마음이 아픈 아이예요. 네. 힘들었을 거 20살 때 했다고요? 21살 때, 아니, 몇 년도, 12년 전인가? 완전 22살이요. 22살 때. 네, 22살 때. 그때 이제 했던 작품이었는데, 왜 기억에 그렇게 남냐면, 되게 배우, 같이 이제 동료, 배우 형님들이, 네. 엄청 땀 뻘뻘 흘리면서 같이 뭔가 동고동락하는 그런 가족처럼 지냈었어요. 아하. 네, 저희가 연습부터 이제 공연 때까지 항상 이제 공연 시작부터 다 같이 이제 파이팅 콜 하고 그리고 이제 첫 장면이 다 같이 자는 거예요. 다 같이 이제 철창 그 아래서 이제 뭐 자는데 그래서 야 일어나자 이때부터 이제 뭔가 아침부터? 밤까지 뭔가 그런 하루를 다 같이 보내는 그리고 공연도 저희가 이제 뭐 분장클부터 시작해서 저녁 늦게까지 공연을 하고 퇴근을 하잖아요. 네. 그때까지 이제 계속 같이 있는 거예요. 그 계속 팀이랑? 계속 같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더블도 아니고 원캐스팅으로 이제 이제 항상 월요일만 쉬고 화수목금 토일 항상 공연하고 일이 있어가지고 항상 만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더 그분들하고 더 돈독해졌고. 지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카톡방에 이제 현우 형이라고 또 생일이어가지고 이제 항상 그 마창이 이제 축하한다 이런 말 올리면 저희도 다 같이 와 축하해요 이렇게 아직까지도 그렇게 가족처럼. 하고 있는 게 네, 하고 있는 게 너무 이게 사랑이 제가 더 꺾었던 것 같아요. 뭔지 알죠? 칭찬을 하고 잘한다. 칭찬이 약해요, 내가. 그래서 다리 괜찮아요. 예? 아, 그때 그러면 허리가 아파가지고. 작품 중에 유시즈 못 본 게 한이에요. 유유. 커튼콜 영상만 봐도 목발을 다른 배우분께 맡기고 백덤블링 하는 모습이 얼마나 멋있던지. 뭐예요? 그리고 아이다도 너무 추고 싶어서 춤을 엄청 열심히 준비를 해서 갔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제 제작진 분들이 역할을 주셨고. 같은 걸 때 백덤블링을 그래 백덤블링을 했는데 이게 또 한번 그 다치면 아크로바틱을 또 하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한번 다치거나 한번 실수를 하면 맞아. 무서워가지고 못해요. 맞아요. 한번 제가 딱 실수를 하고 나서 SNS에 있더라고요. 오, 네. 은희 씨가
또 얘기만 들어보니까 엄청 많이 뭐 할 수 있는 게 많네요. 그냥 끼가 아. 끼가 그냥 아예 타고났나 보다. 네, 집에 붙어있는 걸 싫어해서요. 에서요. 네. 항상 매번 하는 그 축제가 있어요. 페스티벌인데 열대야 페스티벌이라고 그 안에서 이제 뮤지컬 갈라 콘서트를 해요. 은희 씨가? 네. 갈라가 또 설명을 해보자면 저랑 또 이제 뮤지컬 배우 이번에 저랑 더 캐슬이라는 뮤지컬 이번에 끝난 작품 같이 이제 참여했던 누나인데요. 그 셋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7일에 한강 열대야 페스티벌 주세요. 네네. 아, 감사합니다. 자, 그래도 우리 은혜 씨 있잖아요. 네. 오늘 오셨잖아요. 뿜뿜 라디오에. 네, 근데 뿜뿜. 노래 한 곡만 하고 제가 보내드리진 않을 거거든요. 그럼요. 오! 잠시만요. 너무 당황스러운데요. 아, 한 곡도 준비를 해오셨나요? 한 곡도 준비를 했죠. 역시 준비성 좋아요. 아, 지금 부르는 거예요? 이제 불러야 돼요. 아, 이제 불러야 돼요? 시간 금방 가죠? 너무 금방 가네. 자, 어떤 노래를 불러주실 건지 이번에 또 두 번째 곡은 어떤 곡일지. 제가 이 시간이 지금 2시 반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네.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직장인분들 아니면 뭐 이렇게 지금 일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들으실 거라고 생각해서 또 정글 라이프에 네, 나오는 또 노래를 또 준비를 해봤어요. 어떤 곡인가요? 이제 이 드라마를 간략하게 또 설명을 해드리면 피동이라는 신입사원한테 이제 상무님께서 저한테 개발을 해라 프로젝트를 이제 준비를 해라 이래서 애벌레 가지고 할 수 있는 너네가 애벌레 가지고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 너네 한번 해봐 준비해봐 이러는데 또 그런 안에 그 안에서 회사 또 치이고 또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제가 스포는 하지 않겠어요. 네. 직접 와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포 안 하고 네, 딱 그런 장면이다. 네. 근데 이제 제가 넘버 제목은요. 난 답을 몰라. 오. 난 답을 몰라. 난 답을 모른다. 뭐 이런 노래인데요. 들어보시면 가사를 좀 이렇게 주의 깊게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왜 애벌레 얘기를 또 했고. 그랬는지 네. 스포까지는 안 하겠다. 이제 곧 나올 작품이니까. 네. 자, 그러면 일단 노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은희 씨. 알겠습니다. 자, 제목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난 답을 몰라. 노래 들어볼게요. 라이브예요, 여러분. 답은 늘 정해져 있어. 들리거나 어머. 답은 늘 정해져 있어 들리거나 혹은 맞거나 다들 참 간단하게 말하는데 난 항상 답을 몰라 초등학교 쪽지 시험 입학할 때 수능 시험 입사되면 쪽지 시험 답은 늘 정해져 있어 들리거나 혹은 맞거나 다들 참 간단하게 말하는데 난 항상 답을 몰라 애벌레를 어떻게 팔아야 하는지 그 답도 혹시 정해져 있다면 누군가 말해주면 좋을 텐데 난 항상 답을 몰라 나 몰라 답을 몰라 그 답도 혹시
정해져 있다면 누군가 말해주면 좋을 텐데 난 항상 답을 몰라. 아니요, 이거 땡 해주세요. 아, 왜냐면 아니 이게 너무 잘해요. 지금 아까 진짜 부끄러워서 말이 안 나오네요. 아니 짱이야. 이게 아 들어가는 타이밍도 그렇고 네 이해해 주세요. 제가 지금 이거를 지금 연습 중입니다. 네. 8월 10일 네, 오시면 뮤지컬을 이제 보게 그때는 픽살이 안 될게요. 아직 연습 중이라서. 근데 너무 잘해요. 아니요, 미안해요. 제가 이렇게 사과를 할게요. 네, 제가 아유 참. 아니요, 강은희 씨 오늘 충분히 많은 걸 보여주셨습니다. 네, 제가 무슨 소리예요? 네, 지금 너무 잘해주고 계신데. 죄송해요. 아니에요, 정말 좋았어요. 아까 그 올라갈 때 진짜로 와 역시 뮤지컬 배우는 다르구나. 진짜 이 와, 떨리는가. 땀이 이렇게 나네요. 어떻게 저렇게 올릴 수 있을까? 아니에요, 진짜로 너무 잘했어요. 연습을 살짝 이렇게 말씀 양해를 부탁드리고 구하고 이렇게. 네, 이렇게 왔습니다. 지금 우리 앱에서요, 우리 네네. 은희 씨를 위해서 많은 분들께서 네. 이렇게 들어와 주셨어요. 네. KSJ0401님은 뮤지컬 많이 봐야 돼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우리 또 위치최님께서 무용하시는 모습 보면 또 요정이 따로 없지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우리 뭐 유공유공오이오님이 은혜 배우 하지 않습니다. 홍보할 게 있다. 저는 다 합니다. 그 SNS도 이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팔로우 많이 해주시고요. 네. 우리 미나 이오님께서 역시 목소리. 님, 겨울 공연 끝나고 추우실 텐데도 팬분들 한 분 한 분께 감기 걸리지 마시라고 인사해 주시는 거 보고 팬 됐어요. 항상 목 관리 잘하셔서 무대 위에서 오래오래 보고 싶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안해요, 제가 목 관리를 잘 못해서. 왜? 또 종국이 못 보여드리는 게 항상 마음에 걸렸어요. 그런데 제가 한 번 더 빠집니다. 네. KSJ님께서 백사빈에서 미안해요. YN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은일 배우님 폭염도 날리는 청량함 가득한 목소리와 그리고 심지어 우리 은희 씨가 네. 밝아. 밝죠? 밝은 느낌, 에너지 뿜뿜 느낌이 있어요. 네. 보통 약간 뮤지컬 배우 이렇게 하고 좀 보면은 낯도 가리고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우리 은희 밝음이 있어가지고 되게 좋아요. 저는 항상 그러려고 노력을 해서 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아, 진짜? 네. 이게,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제 옷처럼 자연스러워지고 다운이었을 때 저한테 좋은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오히려? 네. 밝은 모습? 네. 항상 뿜어야 되는 제 직장.
이미지가 이렇게 피부도 하얗고 밝다 보니 알고 있구나. 알죠. 그 안에서 또 밝은 에너지를 뿜어낸다면 또 이게 더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더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모습을 더 좋아하시고요. 그래서 밝은 모습을 더 보여드리고 있군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노래를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노래죠?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린님의 매력쟁이 듣고 이야기 더 나누겠습니다. 강은희 씨인가? 난가? 나야 나. 시간 진짜 금방 갔어. 이제 끝이야. 원래 우리가 목요일마다 오면 노래를 한 곡 더 불러야 되나? 아니 노래 그 시간 때문에 안 돼. 그거 있다. 뭐? 더빙 잘하는 거. 오, 좋아. 뭔데? 그 뭐, 그러니까 막 영상인데 띄워야 되니까. 아, 지금 못하는 거? 응. 그거밖에 없다. 그러면 여기서 백덤블링을 내가 시켜야겠다. 어? 아니, 농담으로. 내가 이렇게 비행기를 시켜. 근데 알아서 할게. 그러면 그냥 여기 가서 그래. 계속. 토요일도 대학로에서? 나 토요일에 대학로 공연이 있는데. 아, 진짜? 그거? 끝났는데 지금 저번 주도 토요일만 도와주고 그러니까. 이번 주도 토요일만 도와주고. 아, 스케줄 안 돼서. 아니, 토요일 좀 사람이 없다고 도와달라가지고. 이번 주 토요일날 만약 시간 맞으면 놀러 와. 그래. 알겠어. 날렸어. 정확하게 한마디를 날렸어요. 아. 비밀 비밀 비밀. 픽셀이 난 거 막 SNS 막 그러지 마세요. 네, 린의 매력쟁이 듣고 왔습니다. 아, 오늘 은일 씨가 아주 매력을 뿜뿜하고 가실 거잖아. 가시네요. 저 아직 안 갔어요? 아니 그러니까 오늘 많은 매력을 보여줬다고. 그 나 왜 이러는 거야? 리셋 다시 한번 해보죠. 자, 오늘 은희 씨가 네. 아주 여기 나와가지고 많은 매력을 뿜뿜하고 가시네요. 그럼 리셋할 거면 아까 그 저 노래 부르기 전으로 다시 가서 노래 다시 한번 부르고 시작해 볼까요? 아니야, 너무 잘했어. 알겠습니다. 우리 은희 씨 네, 앞으로 또 목표 같은 게 있을까요? 저 목표 있죠. 뭐예요? 혹시 여러 분야를 뮤지컬뿐만이 아니라 여러 분야도 다 좀 해보고 싶어요. 여러 분야가 어떤 거죠? 그냥 뭐 연기뿐만이 아니라요. 아, 좋다. 다. 정말 저는 배우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릴 때부터 저는 집에 붙어있는 꼴을 못 보셨대요, 엄마가. 우리 엄마가. 어떤 건지 알겠다. 네, 그래서 항상 나가서 뭘 배우고 누굴 만나고 그리고 뭘 하려고 하는 스타일이라서 제가 목표가 있다라면
축하드리면서 강은희 씨 보내드릴게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또 만나요. 안녕히 가세요. 고생하셨어. 고생하셨습니다. 인사드릴게요. 고장 가자고. 사진 찍어야 돼, 우리. 사진 찍어야 된다.